최근 증권가에서 의류주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재 기자, 지금의 네. 상황을 잘 반영했다고 보여지네요. 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두 종목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그 휠라홀딩스인데요. 네. 이게 어제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 골프 쪽에서 한 번 더 실적 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베스투자증권에서 7만 3천 원으로 목표주가를 올렸고 그 전에는 하이투자증권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익히 아는 그런 브랜드이실 텐데 기업일 텐데 대신증권이 뭐 해외 패션을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여기 네.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26만 원으로 올려 잡았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의류주에 대해서 최근 그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그 제시하는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의류주 보면은 강한 흐름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의류주 얘기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저도 이제 슬슬 뭐 회사용보다는 아무래도 외출용을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좀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주가는 하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현재 오르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 때문에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면서 보복 소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의상을 사려는 의류를 사려는 그런 네. 부분이 그 매출 증가 실적 호조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또 백신 맞으려는 분들 대부분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은 마스크 좀 벗어 던지고 싶다라는 네. 예, 또 의미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데 빠르면 7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마스크로 외부 활동 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패션업계가 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가속화되면은 대외 활동을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매출 이익 날 수도 있고 원화제 작년은 안 좋았으니까 기저 효과에 이연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긍정적인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또 지표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게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월보다 한 3포인트 올라서 105.2였는데 이 수치가요.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을 넘은 건 3월 이후부터였고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의류 소비 폭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무실과 학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국만 봐도 이 4월에 옷 소비가 700% 정도 예, 늘었다고 발표를 그렇죠. 했고요. 네. 미국 쪽에서 웰스파고 증권이 있는데 여기 소비자 조사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 팬데믹이 끝난 이후 가장 구입하고 싶은 상품이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외출복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또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방문객들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덕분에 이제 의료 회사들이 2월부터 4월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추락했던 주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이때까지도 해외 의류 주도주를 필두로 해서 국내외 의류주들의 그 주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분위기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들 옷 쌌는데 지금 꽂혀 계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네. 앞서 휠라홀딩스 얘기를 했지만 특히 그 의류 기업들 중에 골프 의류에 대한 모멘텀 있는 기업들의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의류주도 많다 보니까 그 투자 전략에 있어서요. 라이프 스타일의 트렌드를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했고 그 중심 축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골프 웨어, 골프 의류가 현재 중심 축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올해 골프웨어 시장을 보니까요. 이게 작년보다 10%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조 한 6,8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실제 이 국내 골프 시장에서 이제는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 30대 골린이라고 골프 플러스 어린이, 이제 골린이도 등장을 했는데 MZ세대 골프 입문자들이 아주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신규 골프 입문자 중에서 20대부터 40대가 무려 65%를 예, 차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여행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대거 골프를 유입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골프웨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거고 이게 또 하나의 패션업계의 기회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젊은 감성을 한번 살려볼까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골프웨어 브랜드를 뭐 런칭하거나 제품군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더라고요.
그 LF가 신규 브랜드 더블 플래그를 론칭을 했고요. 한섬도 젊은 여성 골퍼를 겨냥해서 골프라인 컬렉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휠라홀딩스도 골프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타이틀리스트를 운영하는 아쿠시네트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적 호전도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프는 이제 기존 시니어들의 여가 생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구조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하다. 대중 스포츠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SNS에도 아주 쉽게 골프복 패션을 또 자랑하면서 인증샷들 쉽게 볼 수 있는 상황. 이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진입 이런 데다가 해외 골프 그런 부분에서 골프웨어의 소비력이 아주 견조하다 보니까 기초 수요가 이제 탄탄해졌다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판단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뭐 휠라홀딩스 뭐 상승세 타고 있고요. 신성통상도 지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류주들 상승세 계속 포착이 되던데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그러니까 의류주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6월만 들어서도 몇 개의 종목을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신성통상 그리고 더 네이처홀딩스, 휠라홀딩스 등이 6월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점에서 관건은 이미 의류주는 상승했잖아요. 이 상승세가 하반기까지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증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다소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긍정적인 판단을 내놨는데 국가별로도 살펴보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빠르게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하반기 성장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경우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데요. 이걸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려 사항도 있어서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저평가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또 기본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조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업종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기저 효과를 빼면 이게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잘 극복했느냐에 대한 냉철한 또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참고로 국내외 의료주에서 상반기에 일부 시장에서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완화가 될 것인가 이거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해상 컨테이너 비용이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신경 쓰이고 작년은 뭐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부분 이제 판촉비가 줄었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면 이런 부분이 다시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화나 원사, 원단 이런 부분 그 원가 부담 이런 부분들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실질 성장 기업들을 가려내야 된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복하는 기업인지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도 성장할 것인지 또 내년에도 성장할 요인이 있는지 네. 이런 게 조목조목 따져야 된다고 봤고요. 종목 투자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프 관련주 괜찮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휠라홀딩스 골프에서 실적 업그레이드 된다고 봤고 또 FNF 같은 경우는 중국 중심의 가파른 실적 호전 예상이 된다고 봤고요. 특히 이제 의류 OEM이라고 해서 주문한 그 업체에서 상표를 이제 그런 부분대로 잘 만들어져 상표를 부착해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나 영어 무역이 대표적인 관심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후전 실업 요즘도 많이 나오는 게 올해 실적 기대감 때문이고요. 네. SJ 그룹 같은 경우에도 고성장, 고마진, 해외 확장 등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대표 관련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